안녕하세요. 모티브 마키돔입니다. 네, 오늘 인제에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차들이, 어마어마한 색깔의 차들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제 서킷에서 간단하게 람보르기니를 좀 시승을 해보러 왔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락한 에보는 시승 행사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루스도 또 따로 시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좀더 우라칸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우라칸도 오늘 종류가 세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루스도 겸해서 오늘 람보르기니를 제대로 즐겨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 오늘 와, 이 컬러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야, 역시 람보르기니는 컬러가 이렇게 진짜 이 정도는 돼줘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보시면 생긴 게 다섯 대가 다 달라요. 이 우라칸 세 대랑 우루스 두 대가 디자인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요게 우라칸 에보, 요게 우라칸 에보의 리어 휠 드라이브, 후륜구동 에보고요. 저 옆에는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그 다음에 이제 우루스랑 맨 끝에가 2021년형 우루스의 펄 캡슐이라고 그래서 컬러가 약간 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 디자인도 약간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차들을 좀 다양하게 만나볼 텐데, 펄 캡슐은 시승은 아니고요. 뭐 자세한 부분들은 또 시승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부분 보시면 디자인이 여기, 요 부분 보시면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요. 그다음 여기 사륜구동 쿠페 에보랑 후륜구동 에보랑 여기 디자인이 좀 다르죠. 그리고 스파이더랑도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컬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디자인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컬러 배합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들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네, 이 모델이 오늘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아주 핫한 모델입니다. 우루스 2021년형이면서 펄 캡슐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컬러에 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컬러가 기본적으로 차체 색상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도 약간 다릅니다. 우루스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에 핀, 이쪽에 있는 포크 두 개가 까만색으로, 원래는 여기도 바디 컬러였었는데 이번에 펄 캡슐을 적용하면서 여기 까만색으로 바뀌었고, 네, 밑에 이 부분도 까만색을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은 더 과격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사실 여기 바디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워낙 예쁘긴 했었는데, 이렇게 까맣게 칠해 놓으니까 좀더 공격적인 느낌도 나고, 펄이랑 약간 대비도 좀더 많이 되면서 디자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옆모습에서도 보시면 휠에 이게 바디 컬러가 이렇게 테이핑이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고요. 여기도 까만색으로 처리되어 있죠. 그래서 약간 컬러 포인트들을 통해서 디자인에 약간 변화를 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컬러가 적용됐다. 그게 2021년형 우루스 펄 캡슐입니다. 자, 요게 오늘 상당히 핫한 모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모델입니다. 요게 우라칸 에보의 후륜구동 모델. 저 기본적으로 우라칸은 사륜구동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후륜구동을 적용해서 좀더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모델이 후륜구동 우라칸 에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앞부분의 범퍼가 약간 달라요. 훨씬 더 뾰족하게 생겨 있죠. 그래서 상당히 날렵하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시작은 우루스로 먼저 공도 시승을 나섰는데요. 지금 앞에 우라칸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과연 이 차가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얘도 제로백이 무려 3.6초나 되거든요. 그리고 저 차들이 뭐 설마 공도인데 2.9초 뭐 이렇게 찍고 달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잘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이 차의 최고 장점은 편안한 거죠. 야, 이거 뭐 엄청나게 부드럽고 엄청 편해요, 진짜. 와, 우루스는 진짜 이거는 슈퍼 SUV이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너무나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우. 기본적으로 간단한 자세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밟으니까 그냥 바로 후륜 튀어나가. 모드에서는 빙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재밌다. 야, 우루스를 가지고 지금 우라칸을 추격하는 이런 상황. 야, 이거 재밌는데요. 물론 조금 이따 이제 저 우라칸을 타게 되면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겠죠. 자, 야, 이러니 우루스가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이게. 야, 참 제대로 스포츠카 느낌이 나면서도 이렇게 편하면서 또 엄청 강력하면서, 그러면서 또 오프로드도 원하면 갈수 있는. 람보르기니에 이런 시대가 오다니 참 놀랍습니다. 지금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키만 크지 역시나 얘들 안 부르기네요. 쟤들이랑 똑같은 차인데 얘는 하늘 위에서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와, 쟤들을 보면서 달리니까 특히 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야, 이거 뭐, 야, 대박인데요 이거 진짜. 오우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도니까 저 차들도 끝까지 달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막 우락한을 따라갈 수가 있네요. 야, 오,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는 속도가 줄어드니까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쉬프트 다운을 하고 힐앤토를 쳐주네요. 야, 자, 우라카는 자연업기 V10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루스는 이건 터보 엔진입니다. 8기통에 4.0 트윈터보를 장착을 해가지고 최고 출력 650마력인데 지금 제가 630마력이죠. 근데 쟤는 제로백 2.9초, 또 이 차는 제로백이 3.6초. 와, 지금 SUV인데도 제로백이 3.6초면 뭐 진짜 어마어마하죠. 와, 터보 엔진인데도 소리 진짜 멋져요. 쟤들만큼 아주 막 강렬한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이게 회전이 올라가면 야, 포르사 모드도 잠깐 써보면 아무래도 이제 사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렬해지기 때문에 포르사 모드에서는 회전수가 레드존에 가더라도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헤드 디스플레이에 그 회전수가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때 당겨주면 되는 거죠. 사실 코르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킷에서 극한의 성능을 뿜어내기 위한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도로에서 좀 더 스포츠하게 달리고 싶을 때는 그냥 스포츠 모드만 해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입니다. 와우. 야, 소리가 달라. 소리가 달라. 야. 그리고 일단 뭐 노면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네, 이야. 좀 과속 방지 턱을 그냥 속도만 줄이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넘어가지는 거죠. 네. 야, 지금은 스트라다 모드여가지고요 승차감이 엄청 좋아요. 오, 자, 그러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오, 스포츠 모드로 바뀌자마자 소리가 확 바뀌죠. 아, 그리고 일단 노면에 충격 들어오는 것들도 확실히 더 거칠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야. 오,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패들 시프트를 써서 수동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뒤인 상태에서 조작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도 코너 진입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면 그럼 지가 알아서 기어를 내려줍니다. 요거 지금 기어를 자기가 알아서 내려준 거거든요. 야, 오, 아, 제가 머리 위가 막 뭐가 막 날라와요. 아, 오, 야, 이거 뭐 좀 전에 우루스 안에서 완전히 막 꽃놀이 분위기였다가 지금 갑자기 막 전투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를 스트라다 모드로 그냥 유유자적 강원도 이렇게 막 나들이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와. 자, 그러면 시프트 패드를 써서 한번. 오우. 야, 이거 머리가 그냥 나오는데요, 이게. 저 시트를 더 낮춰줄 수 없나? 이게 최대한 낮춘 건데. 그러면 스티어링 휠을 최대한 더 뽑고 시트를 좀 더 눕혀서. 더 눕힐 수도 없네. 야, 이게 다네. 이게 지금 V10 자연업기 엔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수를 엄청 높게 쓰고 있거든요. 회전수가 최대가 8500rpm. 레드존이 8500rpm으로. 이 소리, 아, 진짜 소리. 야, 이 맛이지. 오우. 야, 이거 뭐 정신 없는데 그냥 꿈속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와, 지금
자동차 사륜 구동차인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후륜에 거의 90%까지 엔진 힘을 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거의 후륜 구동차에 가까운 구동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다가 지금 기본적으로 ESC를 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주행을 해야 됩니다. 코르사 모드도 한번 써보면 소리가 야, 소리가 지금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야, 이 소리. 자, 우라칸 에버 스파이더로 먼저 서킷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킷은 총 3대를 타고 나서 한 번 더 타도록 할 거고요. 야, 이거 뭐 스트라다 모드인데 소리가 뭐 이래. 야, 자, 우선 스트라다 모드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 이거 겁나요, 겁나. 아, 야, 지금 우스를 따라가는데도 지금 와, 이게 야, 이거. 자, 스포츠 모드에서 풀가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후륜 구동의 90%가 몰리기 때문에 거의 후륜 구동에 가깝고 또 ESC도 어느 정도는 끄거든요. 그래서 차가 슬라이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전하게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스파이더인데요. 근데 차체 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 거의 뭐 쿠페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운동 성능을 거의 그대로 다 발휘를 해줍니다. 물론 제로백이 0.2초가 떨어지긴 하는데, 자, 이제 후륜 구동으로 옮겨 타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길이가 여유가 있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라칸 에보 RWD입니다. 이거 후륜 구동이어서 굉장히 조심해서 타야만 되는 상황이죠. 우선 스트라다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RWD는 출력이 610마력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후륜이어서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로백도 스파이더보다도 0.2초가 더 느린 3.3초입니다. 자, 지금 여기를 밀어보는데 일단 뭐 스트라다 모드에서는 이 정도 따라가는 거는 따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엑셀 살짝 밟으니까 바로 전자장비가 들어오네요. 오. 여기가 이제 제일 큰 헤어핀입니까? 자, 여기서 지금 바로 계속 전자장비가 들어와 있어서 스트라다 모드에서는 충분히 라인을 다 잘 따라줍니다. 자, 이제는 스포츠 모드 지금 막 미끄러지는데 계속 날아가진 않아요. 지금 밀어보는데도 잘 버팁니다. 굉장히 지금 뒤가 돌아. 야, 근데 어느 정도 돌고 나면 또 다시 잡긴 해요. 지금 스포츠 모드 정도까지는 차가 미끄러지긴 하는데 거의 다 조금 미끄러지고 나면 다시 잡아줍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모드 정도 수준에서는 웬만큼 그냥 밀면서 타도 뭐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제 에보 쿠페로 지금 LDBI라고 돼 있는데 요게 말 그대로 차가 알아서 선제적으로 차체를 제어해주고 가장 강력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요거 제대로 보이네. 스트라다 모드부터도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확실히 나가는 게 더 경쾌하긴 하네요. 이야. 그 0.2초씩 차이 나는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제로백 2.9초라는 게 이게 와. 자, 지금은 스포츠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후륜에 90%까지 구동력이 몰려서 들어갑니다. 야, 우르스는 딴다. 네, 우르스 정도는 엑셀 끝까지 밟아버리면 바로 추월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야.
재밌구나. 그런 식으로 있는 같은 경우는. 이야, 재밌네요. 이 LDBI가 확실히 자세를 정말 안정적으로 잘 잡아줘요. 스포츠 모드에서 좀 전에 이렇게 엑셀을 세게 밟으니까 뒤가 돌아갔는데 뭐 아주 휙 스핀 해버리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돌아 나가니까 뭐 재밌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각 코너들마다 계속 드리프트 하면서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우루스를 쫓아가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락한 에보. 에보가 힘도 좋고 확실히 재밌네요. 편하게 타면서도 또 지금 차 자체가 워낙 강력하게 드리프트까지도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정말 강력한 달리기를 즐길 수 있고요. 와, 요 사륜 후륜 얘는 지금 우락한 에보 RWD 후륜 이 차는 일단은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한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도 웬만큼 밟아도 버티기도 하고 또 미끄러지고 나서도 기본적으로는 자세를 잘 잡아줍니다. 재밌네요. 일단 한 번 더 탈 때는 제대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분석을 해두었는데요. 지금 차에 지금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장착된 카메라로 주행하는 라인이나 스티어링이나 또는 뭐 대응하는 뭐 모습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레이서 분께서 그거를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라인을 어떻게 조금 더 수정을 해라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고객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슈퍼카를 사셔가지고 그냥 시내에서만 조용하게 타시기는 좀 너무 아깝죠. 그래서 서킷에서도 서킷에 오셔가지고 정말 마음껏 즐기시려고 하시면 이런 코너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좀 운전을 제대로 배우시면서 즐기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사실 우라칸을 아무래도 서킷처럼 극한적으로 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동안 기회가 조금 적었었는데 오늘 조금은 더 우라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대를 한 번씩만 더 타면 오늘 프로그램이 끝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코르사 모드로 계속해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코르사 모드가 되면 기본적으로 구동력이 2:8로 뒷바퀴에 80%까지 구동력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보다는 후륜 구동 성격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전자장비가 조금 더 많이 꺼져가지고 좀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다는 점. 이 차는 사륜 조향도 들어있고 토크 벡터링을 거의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자체가 차가 엄청나게 안정적이면서 강력하면서 재밌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네, 출발하겠습니다. 기본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네요. 진짜 잘 갖추고 있네요. 자, 코르사 모드에서는 시프트 패드를 이렇게 수동으로 변속을 해줘야만 됩니다. 야, 소리가 붙어. 와, 장난 아니네요. 일단 노면에서도 요철 쿵쿵쿵쿵 울렁울렁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죠. 네. 여기서
3호도에서 미는데도 버티네요. 확실히 코러스 모드가 스포츠 모드보다 덜 나르네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전자장비가 개입을 조금 적게 하니까 더 나를 줄 알았는데 확실히 스포츠 때보다는 덜 나네요. 사실 후륜구동을 제대로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정말 매력적인 차인 게 맞죠. 야. 미드십의 후륜 MR이잖아요. MR. 와. 네, 3호도에 맞습니다. 3호도에. 네, 시간도 없어요. 오우. 뒤가 돌아가네요. 자, 이번엔 스포츠 모드로. 아, 이거 어차피. 네, 후륜보다. 사륜의 스포츠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후륜을 이제 완전히 끄면 그러면 좀 많이 날아갈 텐데 지금 전자장비는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야, 후륜 가지고 따라가는 건 나름 재밌네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 쟤는 사륜인데 후륜으로 따라가려면. 근데 와, 재밌어요. 쟤는 사륜 조향까지 들어 있어 가지고요. 와, 그리고 LDBI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밀어붙이는데도 잘 버티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스파이더라고 하더라도 쿠페와 뭐 거의 같은 수준의 운동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로백만 0.2초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부분. 자, 이번에도 코르사 모드로. 이번엔 코르사 모드로 처음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와, 소리가 저 RWD랑 소리가 다른데요. 와, 이게 저거는 이제 610 4의 엔진이고 요거는 640마력이라 엔진 사운드부터가 다르네요. 진짜 어우. 야, 이제 서킷 드리프트로 서킷 도는 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아, 차를 구해야 될 것 같네 이제. 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인스트럭터 분이 레벨을 조금씩 높여주는데 마지막에는 사실 조금만 자기가 조절해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들을 주기 때문에 재밌네요. 조금 날리는 거를 자세히 중심 잡는 거 위주로 해보려고 조금 간격을 띄워서 막 계속 몰아붙여 왔는데 근데도 엄청 안정적이고 확실히 스포츠 모드가 그나마 많이 제일 날아가서
진짜 재밌네요 이거. 첫 번째는 코르사로 계속 타고 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흔들어 보려고 네. 애를 써봤는데 네. 근데 확실히 스포츠 모드가 더 잘 미끄러지기도 하고 네, 조금만 맞습니다. 연습하면 네. 드리프트 제대로 타겠던데요. 그렇죠. 스포츠 모드에서 이게 드리프트 랩핑이 적용이 되면서 네, 네. 리어 슬라이드를 어느 정도 허용해 줍니다. 그런데 코르사 모드에서는 좀 더 버티더라고요. 네, 버팁니다. 네, 버텨버렸죠. 얘가 그 하드코어한 주행을 할 때 더 안정적으로 버텨주게끔 그렇게 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뭐 코르사에서 ESC를 끄고 할 때는 뭐 자유롭게 그렇죠. 하기도 하지만 네. 스포츠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주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도 계속 이게 변경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었죠. 네, 여기 안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공략하셔도 됩니다. 네. 네, 스티어링도 점진적으로 잘 꺾어주시고 계시고요. 악셀 쭉 밟으시면서 브레이크 강하게 하시고 턴인 타이밍도 네 좋습니다. 크림프 포인트 좀 더 네, 적극적으로 꺾으셨다가 악셀 한 번에 쭉 밟으시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저 혼자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서킷 행사가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보셨던 것처럼 차 세대를 계속해서 로테이션 해가지고 타고 모드를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우락한 에보를 좀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는데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그냥 좀 총평으로 우선 정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우락한 에보 RWD는 생각보다 잘 버팁니다. ESP만 완전히 전자장비로 완전히 끄지 않는다면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서 조금은 더 막 역동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즐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잘 버텨준 게 상당히 대단했고요. 역시나 우락한 에보 사륜구동 모델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일단 힘이 한 30마력 정도 차이 나는데도 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 차 가지고 이 차 못 따라갈 정도로 엄청나게 정말 강력한 우락한 에보였었고요. 더군다나 그 LDBI 같은 경우에 워낙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차체를 컨트롤 해주고 제어를 잘 해주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믿고 마음껏 밟아도 차가 알아서 코너를 따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실제 체험을 통해서 굉장히 즐겁게 즐겼던 부분은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가 되니까 기본 사륜구동인데 후륜으로 90% 힘을 보내줘가지고 실제로 드리프트가 굉장히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같이 주행하면서 좀 제대로 공략을 못했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조금만 연습하면 코너에서 부드러운 드리프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기본을 다 갖추고 있는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거 에보죠. 이게 후륜이고 그리고 스파이더는 스파이더는 역시 일단 뭐 퍼포먼스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게 지붕을 열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지붕 열고 주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스트라다 모드에서는 승차감이 또 워낙 좋으니까 이 차는 뭐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쿠페랑 스파이더랑 지붕 있고 없고 차이에 의한 뭐 강성 차이라든가 그런 거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만큼 정말 멋지고 강력한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일단 그런 만큼 조금 더 람보르기니 특히 우락한 에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차츰차츰 기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가능하시면 많은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경험해 보시고 지금 코리아에서는 뭐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기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세차하려면 장난 아니겠는데요.